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게임 방식, 이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와 검찰의 조국 게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물론 8월 27일 첫 압수수색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죠? 현재까지 보면 나온 얘기,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된 얘기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어떤 식의 사인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죠. 아마 중간에 참모진들의 그 어떤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27일 전격적으로 한 30군데 안팎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게임의 1라운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권에서 그 압수수색을 놓고 온갖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윤석열 검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6일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9월 6일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2라운드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당신은 후보자죠. 후보자를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마이웨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이 뭐라고 해도 여권은 마이웨이야. 나의 사람을 지킬 거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반격이었죠. 이 반격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청와대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윤석열 검찰호가 발진을 계속하니까 여권에서 온갖 비난과 비판, 공격, 검찰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나니까 윤석열 검찰호가 흔들리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침몰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축될 거라고 보았고요. 뭐 실제 위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여권에서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거센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반격을 합니다. 이건 바로 검찰의 반격입니다. 그거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약 퇴치 국제회의, 이게 대검의 반부패부 강력부, 반부패 강력부 주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한 부서가 주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말로 한 첫 번째의 반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의 행동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거는 말로 한 반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방목인 거죠. 청와대와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이러는 것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격을 한 겁니다. 이 반격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또는 여권은 움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검찰의 첫 번째 반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격을 합니다. 이 반격은 이제 한 뭐 3라운드나 4라운드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9월 27일이죠. 그러니까 25일 그 일이 있고 나서 27일 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말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지만 조국 수사 그만하거나 적당히 덮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걸 요구하고 나섰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바로 곧바로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자 메시지를 본인 명의로 기자들한테 보냅니다. 청와대가 장군, 문재인 대통령이 장군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멍군 한 셈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고, 이 중간에 9월 28일 날 서초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9일 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 다음에 서초동 시위, 그에 바로 이어서 메시지를 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하고, 그 다음에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9월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 9월 28일 서초동에서 뭐 통칭 민주당 주장 200만, 객관적 주장 13만 5천 정도가 모였다는 그 집회에서 검찰개혁, 뭐 조국 수호 이런 피켓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또다시 검찰이 반격 카드를 내민 것이 바로 수사는 엄정히 하고 개혁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여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건대 또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또다시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서초동에서 본인들 주장대로 200만이 모여서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모여서 검찰개혁 해가지고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굴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 이거는 일종의 변종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30일 다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이죠. 조국 법무장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골석이죠. 골석. 골석 상황에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바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지시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 논란이 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머리 스스로 깎는 거 봤습니까? 검찰한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니요. 이게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실제 업무 관할 부서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경고를 날린 겁니다. 내가 절제된 검찰권 행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서 시위가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걸 들이받아? 이것들이라는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0월 1일이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번에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 전에 조국 장관이 내정했다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요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다른 경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본부장은 이미 3배수로 3배수로 압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조국 장관이 자기와 가까운 감찰본부장을 임명해서 감찰본부장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겁니다. 견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무국장은 뭐 행정업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그래서 조국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렸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꾹 참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차피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은 대검 감찰본부장은 그리고 사무국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꼭 저 사무하는 공간이 같거든요. 검찰총장이 건의하는 추천하는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조국 장관이 본인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견제카드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6라운드쯤 되는 조국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바로 어제 소환했죠. 어제 소환했는데 오전 9시에 소환했어요.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공개하는 데에 대해서 공개 소환하겠다고 당초 방침을 밝혔다가 여권에서 뭐 공개 소환은 망신주기다. 뭐 개혁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비공개 소환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이 비공개 소환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공개 소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권과 또다시 충돌할 이유는 없고요. 여권과 충돌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구가 아니라 커브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러지는 것보다는 휘어져가면서라도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9시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8시간 만에 건강을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꾹 참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무시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했을 경우 또다시 뭐 인권이네 뭐네 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에 대한 또 다른 반격은 조사가 턱도 없이 모자른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와서 14시간, 뭐 1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조사받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8시간 만에 나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건강이라는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반격카드를 지금 이 시각에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격카드라는 것은 여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반격카드를 지금 쥐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차 소환으로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반격카드를 윤석열 검찰이 제시할 때 청와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아마도 또 다른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격카드죠. 그 공격카드가 무엇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개혁안을 조속히 집행하라. 그리고 지난번에 냈던 개혁안 뭐 특수부 3개만 남기고 뭐 폐지한다. 뭐 관용차 검사장급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외에 나머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빨리 만들어라. 아마 이런 공격이 되지 않을까, 재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10라운드, 11라운드의 여권과 청와대와 검찰의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합법적인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진 그리고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